얼마 전에 과학 유튜버인 공돌이 용달님께서 직접 라이프 스트로우를 이용하여 다양한 액체들을 물로 정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. 때마침 저도 라이프 스트로우가 한 개, 두 개,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정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경험해보기 위해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. 저는 공돌이 용달님과는 다르게 공돌이 용달님과는 다르게 이미 어떤 액체들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안대로 눈을 가리고 라이프 스트로우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그 액체들을 분류할 수 있는지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나 제가 이 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콧구멍 마개를 끼고 눈을 가린 뒤에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크! 났어? 났어. 이거야? 네. 시작하기에 앞서 라이프 스트로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 눈 줄 아니? 라이프 스트로우는 미켈 베스터가드 트라젠이라는 사람이 오염된 물을 섭취하게 되는 빈민국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적정 기술인데요. 멤브레인 필터, 요오드 필터, 활성탄 필터까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오염된 물을 정화시킨다고 합니다. 각각의 원리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멤브레인 필터는 멤브레인의 의미가 고분자 분리막이라는 뜻인데요.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요리할 때 이용하는 체처럼 오염 물질이 막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여 분리하는 방법입니다. 두 번째 요오드 필터는 물과 만나 세균과 박테리아를 죽이는 단계인데요. 라이프 스트로우의 경우 수인성 박테리아를 99.99999% 바이러스를 98.5%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활성탄 필터는 흡착의 원리를 이용한 방법인데요. 활성탄으로 대표되는 수체는 미세한 구멍이 많은데 이 구멍에 이물질 분자와 냄새 분자가 붙어 정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. 이름에 빨대라는 표현처럼 특정 장치 없이 그냥 빨아들이기만 하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. 들어갔나? 응, 들어갔어. 놀라. 섞을게. 응? 됐어? 아니. 나 진짜 모르겠다. 이제 진짜 모르겠지. 어. 어디 왔어? 아니 안 하네. 했어. 했어? 이거야? 응.
사이다. 못 맞췄지로. 졌어. 싸늘하다. 싸늘하다.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. 뭐야? 이거 진짜 너무 짠데? 이거 간장이다 진짜. 간장. 간장. 줬어. 줬어? 아 이거 진짜 구분이 안 가. 응 그래? 홍초 같아 이번에. 홍초? 아까 어. 홍초였잖아. 어 홍초야. 아니야 똥인데요? 와 진짜 이거 구분 안 가. 신기하다. 어 이거 진짜 구분 안 가. 진짜 신기하다. 자 아까 전에 제가 이 라이프 스트로를 이용해서 그 간장은 정확하게 진짜 맛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럼 이번에는 이 간장 잘 적게 탄 것 그리고 중간 탄 것 많이 탄 것 세 가지를 해서 제가 농도까지 맞춰볼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묻고 떠보러 가 주세요. 네. 주장 아닙니다, 여러분. 너 중구형, 네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? 미안, 쏘리. 야, 이 새끼야, 너 운전 똑바로 하네? 좋습니다. 자, 맛을 한번 봐볼게요, 여러분. 진짜 이게 센 간장이지, 약한 간장이지. 'Cause you.